다시 도심의 일상으로 스며들 시간. 홍콩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이곳에서 한답니다. 란팡园, 난초와 꽃과 정원. 이거 사장님이 여자분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아, 꽃 진짜 많다. 와. 아, 잘하다 남아. 이 식당의 특징은 사산팅이에요. 식당과 차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인데 일반 그냥 차가 아니라 꼭 빠질 수 없는 게 커피와 밀크티입니다. 가볍게 한 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오는 곳으로 음식이 빨리 나온다고 해서 중국어로 화이찬이라고 합니다. 홍콩은 특수한 문화가 있죠. 바로 합성 문화가 있는데요. 워낙 좁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끼리 합성하는 게 아주 자유로워요. 뒤쪽에도 보니까 몇 분 계신데 제가 한번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你们点的都什么菜我点的就是西多士还有点的都是海包海包对早安你都冰还有东奶茶东奶茶东奶茶奶茶가 밀크티예요. 밀크티인데 똥 뭐냐 얼었다 그 똥 아니고 겨울 동 똥 얼었다 똥 해가지고 똥奶茶 아이스 밀크티. 이곳의 밀크티는 실크 스타킹 티라고도 불리는데요. 쉴 새 없이 찻잎을 면포에 걸러내다 보니 밀크티의 색이 물들어 마치 스타킹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별명이죠. 맛을 낼 수 있는 제가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게 계란 후라이는 항상 두 개여야 돼요. 돼지 차슈와 이제 계란 딱 봐서 아침 식사 느낌이 딱 훨씬 나죠. 먼저 먹기 전에 밀크티 먼저. 샵 들이면은 그래요. 이게 계란 노른자 이렇게 딱 나와줘야 되니까 한번 먹어보겠어요. 계란도 물론 바로 한 거겠지만은 이 차수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어제 남았던 거 제거로 다시 쓴맛이 아니에요. 냄새가 전혀 없고 완전 부드러워요. 꼭 맛봐야 한다는 전통 카야 토스트. 이거를 따르겠습니다. 영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광동식으로 재해석한 메뉴입니다. 달걀을 입힌 빵을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운 후 연유를 듬뿍 붓고 버터 한 조각을 위에 올린 음식이죠. 아, 위에 버터가 있는데 버터가 빵 뜨거울 때 다 녹여야겠다. 이거 딱 젊은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맛일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에그토스트를 만들 때는 식빵을 계란에 오래 적셔야 맛있습니다. 촉촉한 그 계란과 빵이 조화가 잘 어울려요. 이거 섬세하다. 세 조각으로 나누네. 아이고 보기 좋다. 좋을 때다. 맛있네. 먹여주니까 더 맛있네. 요즘 혼밥이 대세라지만 합성 문화 덕분에 외롭지 않은 홍콩입니다. 다시 여행길을 나섭니다. 저는 지금 홍콩섬을 떠나서 이제 란타오 섬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명나라 때부터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어촌 마을이 있는데요. 바로 타요라는 어촌 마을입니다. 홍콩 섬에서 구룡 반도를 거쳐 약 1시간을 이동해 도착한 란타오 섬의 타요 마을.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어촌으로 한때는 3만 명이 이곳에 거주했지만 지금은 약 2천여 명의 어민들만 살고 있는 한적한 마을입니다. 수상, 완전 수상 마을이네 진짜.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보면은 밑에 기둥들이 보면은 얇은 나무들로 이렇게 받쳐있다는 게 그게 좀 신기하네요. 배도 지나간다. 수상 가옥이 얼기설기 얽혀있어 독특한 매력을 풍기는 마을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미로인데요. 마을 탐방을 하다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길 잊어먹었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럴 땐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상책이죠. 드디어 메인 거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 많아요. 이거 작은 어촌 마을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막 해산물들. 이 타요는 어촌 마을답게 건어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심지어 장식품까지. 이거 진짜 복어예요. 이거 진짜 복어입니다. 박재환 복어부터. 어마어마한 것도 말로 이건 뭐야? 인근 해역에서 잡힌 말린 철갑 상어까지 보입니다. 헬로. 추천 메뉴를 맛봐야겠죠. 흙탕에 조린 찹쌀 경단으로 만드는 탕발랏. 맛이 궁금한데요. 떡이 굉장히 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쪽에서 흘러내릴 정도로 굉장히 약간 찰져요. 길거리 주전부리는 역시 사랑입니다. 여기 이곳에 오면 꼭 먹어야 될 빵이 있어요. 일찍 조기 품절되면 일찍 문을 닫는데 오늘날 쓰죠. 우리나라 약간 저기 뭐야 도넛츠 그런 느낌인데. 타이오 마을의 명물인 사옹 인기 만점인데요. 오,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매일매일 신선하게 튀겨낸다는 타이오 정통빵입니다. 진짜 맛있다. 계란 맛이 정말 풍부하게 나와요. 그 에그 타르트 같은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나면서 겉은 약간 도넛 같은 약간 바삭하고 쫄깃한 맛이 나고. 달콤. 감칠맛. 감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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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화. 진짜 요시 특별 什么 목표吗? School holiday. School holiday. 这里很出名吗? 这是出名吗? 对. 有什么地方出名? 有那个 White Dolphin. 白色的海豚. 上一次我们见过。上一次? 对. 哇,这漂亮吗? 蛮好的。蛮好的。 타이오 마을을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곤돌라가 있다면 수상 마을에는 여기 보트가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수상 가옥을 둘러보고요. 또 운이 좋으면 흰 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cuse me. 저도 보트 투어에 나섭니다. 我问你这个渔船这个房屋啊，什么时候开始这样子形成的？大概一百多年前吧，本身呢，他们都住在海下面的船上面的，但是呢，因为你看这个就好，很像以前的那个船的形象，这个是圆圆的，是旧的。 명나라 때부터 어부들이 거주해 오고 있는 타이오 마을. 환경 보존 구역이라 아직도 옛 방식을 고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타이오 어촌에서 얻은 마음의 평화. 그래서 이곳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히우키 씨입니다. 내가 빨라진다. 야, 이 뭐야? 흰 돌고래를 만나기 위해 한껏 기대하며 먼 바다로 이동해 보는데요.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강주아오 대교. So sometimes on the ocean, you can see the dolphin. 오늘은 돌고래를 목격해요. 이곳에서 목격되는 흰 돌고래는 성체가 되면 분홍색이 된답니다. 그래서 핑크 돌고래라고도 많이 부르죠. 히우키 씨가 마을 안내를 자처합니다. 길하면서도 풍요롭다는 뜻을 가진 마을의 중심 거리라는데요. 홍콩의 그 화려한 도심 속에 있다가 이런 어촌 마을에 오니까요, 참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마을의 과거의 모습을 그린 벽화입니다. 예전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 건너기 위해서 바다죠. 바다긴 한데 이 수상을 건너기 위해서 이걸 줄을 타고 이렇게 건너갔다고 하네요. 我们有一个artist一起做创作的。이 벽화엔 비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카메라를 찍으면 그 입체 3D 모양으로 배가 보여요. 아까는 이제 벽화만 보였는데. 타이오 어부들의 과거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7년 전부터 이곳으로 귀촌한 청년들이 함께 작업하며 마을을 하나둘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히우키 씨가 즐겨 찾는다는 단골집에 함께 방문했는데요. 약간 수상 포장마차? 약간 이런 느낌? 타이오 마을에선 꽤 유명한 현지식 맛집이랍니다. 오, 정말 좋아. 오케이, 땡큐.
타이오 특산물인 새우로 만든 건새우 연잎덮밥, 그리고 이곳에서 채취한 각종 해산물과 채소가 들어간 생선탕까지 푸짐합니다. 이거는 여기 타오의 전통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기, 새우, 오징어, 새우장, 멸치 비벼서 먹는 거. 비벼서. 우리나라 약간 비빔밥. 네. 비빔밥. 비빔밥. 많이 먹어. 많이 드세요. 谢谢. 到我了. 이따가 우리나라 비빔밥인데 간장 비빔밥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짭짤한 이제 새우, 멸치 이런 거 들어가서 자극적이지 않고 간장 비빔밥 같아요, 맛이. 생선탕인데 생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는 뭐? 它没有鱼的. 鱼肉还有鱼骨，已经，但是是很小的鱼仔。 아, 이거 저거네. 좀 국물에서. 아, 여기에서 이제 생선 맛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은 그런 국물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새우탕면이라고 하잖아요. 새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에. 으깨가지고 튀겨가지고 국물을 끓여내서 그 국물만 씁니다. 생선 같은 경우도 생선 뼈 이런 것들을 오래 가와가지고 국물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베이스는 생선 국물. 화려한 음식들이 아니고 집에서 먹는 음식인데 소소하게 일상에서 먹었던 음식. 평소에 이 햇빛이 좋으니까 여기에다 말린 건어물들을 밥에 해먹는 아주 그런 아주 간단한 요리입니다. 우연히 찾았던 타이오 마을에 운명처럼 반해 살고 있는 히우키 씨. 我觉得这是一个平衡啊，就是不要太过度的发展啊，因为这里很好的地方就是跟大自然。 可能把一些文化，多一点文化传统的东西，宣传给不同世界、不同的人认识。